애틀랜타 하이킹 가이드, 그곳이 걷고 싶다. 오늘은 조지아 48개 주립공원 중 가장 높은 산자락에 위치한 전망 좋은 주립공원 블랙락 마운틴을 소개합니다. 조지아주 북동쪽 끝 동네 레이번 카운티에 있는 산입니다. 지금도 남부연합 깃발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보수 색채가 강한 지역이죠. 방문자 센터까지는 둘루스 한인타운에서 약 90여 마일, 1시간 4-50분 정도 걸립니다. 985 고속도로 타고 올라가다 계속해서 US-23 국도를 타고 가면 클레이턴 시내가 보이고 거기서 3마일 정도 더 올라가면 블랙락 마운틴 올라가는 길이 나옵니다. 공원 주차비는 5불입니다. 50불이면 조지아 모든 주립공원 무제한 출입 가능한 1년 패스도 살 수 있습니다. 여기는 방문자 센터 바로 옆 블랙락 전망대입니다.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들이 파도처럼 너울거립니다. 바로 아래는 바위 절벽인데요. 블랙락 마운틴이라는 이름은 이곳 바위가 검은색이어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블랙락 마운틴은 미 동부 대륙 분기점입니다. 대륙 분기점이란 빗물 흘러가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지점을 말하는데요. 이 산을 기준으로 동쪽에 내린 비는 대서양으로, 산 서쪽에 떨어진 빗물은 멕시코만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둘루리치 산맥을 볼 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방문자센터 조금 못 미쳐 있는 곳인데 구름 위로 솟구친 에팔레치아 산맥 여러 봉우리들이 장관입니다. 이곳 전망대에서 보는 경치는 조지아 최고 절경으로 꼽힙니다. 애틀랜타 중앙일보 베스트셀러 조지아 그곳이 걷고 싶다 책 표지도 이곳 사진입니다. 블랙락 마운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하이킹 코스는 테네시락 트레일입니다. 2.2마일 순환 코스로 짙은 숲과 빼어난 조망으로 사시사철 다른 운치를 선사합니다. 특히 봄, 여름철 예쁜 야생화는 정말 눈이 부십니다. 블랙락 마운틴에서 가장 높은 지점도 이 트레일에 있습니다. 멀리 그레이트 스모키 마운틴 국립공원과 테네시주 최고봉인 클링먼스 돔도 아스라히 보이죠. 좀 잘 걷는 분들은 7.2마일 제임스 에드먼드 트레일에 도전합니다. 오르내림이 반복되고 가파른 비탈도 많아 제법 땀 흘리는 재미가 있는 곳이죠. 지도에 보이는 위쪽 코스인데요. 저도 오늘은 이곳을 걸었습니다. 10월 초순 조금씩 단풍이 들기 시작합니다. 트레일엔 벌써 떨어진 낙엽이 가득합니다. 계곡 물소리가 시원합니다. 땀을 식히며 물가에 앉아 나눠 먹는 도시락이 꿀맛입니다. 이곳은 주립공원인 만큼 캠핑장과 카티지 등 숙박시설이 훌륭합니다. 작지만 폭포도 있고 그림 같은 호수도 있습니다. 한가로이 오리가 떠다니네요. 호수 근처에서 차박하는 어르신 한 분을 만났습니다. 라즈웰에서 오셨다는 75세 도우구 씨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챙겨와 2-3일 차에서 먹고 자면서 산을 걷는다고 하더군요. 씩씩하고 활달한 모습이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속상한 일, 머리 아픈 일 없을 수 없죠. 그럴 때 이런 곳 한번 훌쩍 다녀간다면 답답한 마음도 뻥 뚫리지 않을까요? 오늘은 고요한 물소리, 바람소리, 산새소리 가득한 곳 조지아 대표 주립공원 블랙락 마운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조지아를 가장 잘 아는 신문 애틀랜타 중앙일보 제공이었습니다.